짜자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03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을 음식은 요쪽에서부터 버터에 구운 버섯과 소고기 스테이크를 넣어서 만든 수제 버거에 해시 브라운, 수제 대왕 치즈 스틱, 치즈볼, 양념 치킨, 체다 치즈 소스, 크리밍 어니언 소스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치즈 스틱이 굳기 전에 치즈 스틱부터 먹을게요. 소스 발라서 와, 너무 바삭하고 맛있다. 치즈볼 두 개, 오, 좀 전이랑 또 훨씬 부드러운 치즈 맛이에요. 다음은 수제 버거. 크기가 엄청 커요. 와, 패치가 엄청 두꺼운데 속까지 잘 익었어요. 와, 너무 맛있어. 이거지. 해시 브라운. 너무 담백하다. 와, 이거를 기름에 안 튀기고 그릴에 구워서 그런지 엄청 담백해요.
맛있어. 이번엔 치즈스틱 두 개 한 번에 먹어볼게요. 이거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닭다리는 체다치즈 찍어 먹을게요. 와, 이 안에 들어있는 버섯이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선 오늘 먹었었던 수제버거 같은 경우에는 패티도 엄청 두꺼워가지고 식감의 포만감도 되게 좋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던 조그만한 버섯들이 굉장히 고급진 맛을 내주면서도 이 햄버거의 느끼함을 싹 잡아주면서 이 맛의 밸런스를 너무 잘 지켜주는 그런 핵심 재료였었던 것 같고요. 이 옆쪽에 있었던 사이드 메뉴들도 정말 하나같이 다 맛있었지만 저는 이 가운데 있었던 치즈 스틱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시중에서 판매하는 치즈 스틱 못지않게 치즈도 엄청 쭉쭉 잘 늘어나고 겉표면은 바삭한 식감을 많이 내줘가지고 먹는 내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